짜자잔. 네, 오늘은 완전 매콤한 편의점 음식 먹방입니다. 요쪽에서부터 불닭볶음면, 핵불닭 고추피자, 매운 닭발엔 떡볶이, 소떡소떡, 고추아빠, 후라이드 치킨, 그리고 치즈 떡볶이 과자까지 이렇게 한번 준비해봤어요. 그럼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겠습니다. 불닭볶음면에는 청양고추 넣어서 먹을게요. 와, 엄청 매울 것 같아요. 아, 맵다. 진짜 매워요. 어묵고추도 매운 떡볶이 국물 묻혀서 먹을게요. 와, 이 닭발 소스도 되게 매콤해요. 아, 진짜 맵다. 다음은 핵불닭 고추피자 먹을게요. 엄청 빨갛네. 와, 속까지 핵불닭이라서 엄청 매워요. 다음은 치킨에 핵불닭 소스 추가. 와, 이것도 진짜 매울 것 같아요.
아, 맛있는데 너무 매워요. 고추 아빠. 아, 맛있다. 미세하게 고추가 들어있어요. 떡볶이는 마요네즈 뿌려서 먹을게요. 수떡수떡도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치즈과자 떡볶이 먹어볼게요. 와, 이거 어른들 맥주 안주로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와, 너무 맛있어요. 마지막 남은 피자는 체다치즈 소스 찍어서 먹을게요.
진짜 잘 어울려요. 네, 오늘도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매운 음식이 너무 당겨가지고 매콤한 편의점 음식들로만 한번 차려봤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매콤하면서도 맛있게 음식이 잘 만들어져가지고 정말 맛있게 잘 먹었고요. 특히나 가운데 있었던 피자 같은 경우에는 유독 매운맛을 많이 내줘가지고 먹으면서 깜짝깜짝 많이 놀랬던 것 같아요. 진짜 매웠어요. 오늘 진짜 스트레스 잘 푼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에는 좀 더 맛있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